마우팔 두 개다. 야, 마우팔 두 개다. 자, 기사 하드모드 가봅시다. 여기가 나무, 이런 거 다 해주고. 가자. 치킨 먹방 하자고. 하드모드 무조건 해주고요. 그 다음에 SMG 만들어주고. 됐어. 미국에 뭐 때문에 간 거지?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기사가 이거 SMG 들면 대박인 거지. 뭐죠? 데미지 미쳤죠? 마나 소모도 미쳤죠? 야, 뭐, 마나 벌써 이렇게 됐어. 달리 해밍턴님 안녕하세요. 에센스 쓰는 거 처음 봤다고? 자주 보여줄게 내가. 빨리 구독하란 말이야. 근데 요가나무랑 보석나무 어떻게 얻어요? 씨앗은 있어요?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일반적인 보스 잡으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떤 특정한 곳을 가서 얻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어. 뚫까? 뚫어! 애들 막 녹아버리죠? 아, 조심 조심 조심. 실드 채워, 실드 채워, 실드 채워. 녹여버려, 녹여버려. 여기서 이런 거 잡으면 막 쓸데없는 것만 나오더라. 일반템 나와. 그들 3개 개꿀. 근데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릴마스에 돈 주면 커지는데 진짜 세져요? 약간 맷집이 좀 세지는 것 같아. 데미지가 세진 건 아니고 맷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좀 잘 버티죠. 어? 너 이거 들 수 있니? 오, 어 그러면 용병이 잠깐만, 나 용병 두 마리야? 아, 용병 두 아니구나. 야, 얘. 설득지 1번 얻어주고. 아. 잘하셔서 부러워요. 저는 잘하는 건 아니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죠. 나는 뭐. 일반적인 실력 있지. 약간 잘하는 정도? 이게 여기서는 솔직히 첫 번째 스테이지랑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할만해. 근데 세 번째 스테이지 가면은 정말 미친다. 전청님 방심마다 또 주는 거 아니죠? 야, 이거는 방심마다 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주는 거야. 이거 진짜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더라고. 야, 그래도 방심을 하면 되겠다. 아, 그 성전사 조각상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버틸 수 있는데 그래도 방패 나오면 더 좋고. 오늘 저녁은 치킨이. 안녕하세요. 아, 사이트님 안녕. 저는 뭐 안 자라고 맨날 주는 500코인 안 준? 아, 무슨 소리 잘 모르겠다. 아, 관통 갑시다. 저는 하드머니 블라블라블라블라. 전 하드모드 많이 어려운 줄 모르고 처음에 구닥다리로 갔다가 죽었다고. 이거 겁나 어려워.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드 모드가 미칩니다. 노말 모드와 하드 모드의 차이. 어! 아, 한 대가 여기서? 근데 방패를 버릴 순 없잖아. 아쉽지만 패스. 아쉽지만 패스. 나이트 죽었어? 그냥 가자. 필요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기술자 죽어서 훨씬 나을 것 같고. 나도 사고 싶어. 근데 무섭잖아. 저거 산다고 보스를 깨는 건 아니거든. 저거 예전에 제 거 방송 보시면 아시는 분 많겠지만, 저의 전에 한 대 사놓고 결국 세 번째 스테이까지 못 가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게 진짜 대다수였어. 그래서 진짜 대성 통곡했죠 그때. 근데 기사랑 방패랑 아우너 올리긴 한데, 그냥 기사 스킬을 안 쓸지언정 방패를 쓰는 건 나을 것 같더라고. 예전에 저거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한 대 가지고 한 번도 못 쓰고 죽은 게 더 많았죠? 에탈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었지. 한 대는 세 번째 스테이지 가면 얻자. 야. 난 1-1 두 번째 스테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져가기 쉽지가 않다니까. 하드모드 없나 어려워요. 그 영상은 저도 답답했어. 보스전 전 한. 그래. 지금 실드 채워. 가자. 스킬을 쓰지 않을지언정 방패를 써야겠다. 좋았어. 뭐야! 얼음 저거! 진짜 큰일 났는데? 큰일 났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유인원 장군? 가자. 장군 가자. 장군 쓰자. 이거 쿨이 느려가지고. 이건 진짜 방심해서 죽었다. 좋아. 저 그렇게 많이 죽어봄. 그래. 공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장군 가보자. 한 발 모아가지고 그냥 으차 이렇게 뒷모아서 때려준다 이렇게. 근데 한 대 너무 아까워. 아 맞아. 근데 이거 분명 세 번째 보스까지 못 간다니까? 방패가 더 귀한 거야. 한 대 공 들여서 쏴주겠다. 요렇게. 좋아. 좋아. 크리티컬 생각보다 잘 터지는데?
어 뭐야 이 자식. 죽어. 사구팔 들고 있는 목도 있다고? 성기사로 하드모드 깨기 쉬워요? 제일 쉽죠?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드모드가 쉽다는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일반 모드 3단씩 멀티플레이로 갔는데 친구가 어리버리 하다가 한 대 날린. 막 딴 데 나섰나봐. 이렇게. 어 좋아. 청풍시공님 안녕. 하드 리얼 극혐. 나도 솔직히 좀 극혐인 것 같아. 어쩔 때는 막을 수가 없던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실력을 떠나서 그냥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 이제 왔는데 곧 학원 가야 해요. 야 토요일에도 학원 간단 말이야? 성기사가 체력이 늘어났으면 더 사귀었지. 지금도 사귄대. 이렇게. 아, 자, 차지 단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 버텨야 되느니라. 몬스터랑 저 야구해요? 이렇게 으차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좋아요.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는 언제일까요? 나도 모르지. 지금 들고 있는 방패 사기예요? 방패 엄청 좋죠. 이래서 성기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기사를 하면은 이 방패를 얻을 수 있거든. 아 옵션이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고 지속 데미지 좋아. 이 자식아 기프트콘 제일 싼게 얼마예요? 전청님 컴퓨터로 해요? 저는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머리를 이유로 학원이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낼 거야. 으차! 그래도 학원 가면 친구들이 놀아서 좋지 않나? 나는 그게 좋았던데. 학원 갔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막 오락실 가거나 그런 거 좋았어. 주성태님 안녕. 으차! 일로와 이 자식아. 다 죽여주고 으차. 한발 쏴주고 기모아주고 으차
으차! 오자, 오자, 오자! 야,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미치, 방패 없어.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전청님 인생게임 있나요? 지금 없어요. 나 활 타징하면서 가면 빨라지던데 버그인가? 그거 활이 그러더라고요. 활이 원래 땡기고 있을 때는 빨리 움직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자식아 으차. 야, 실드 다 벗겨졌다. 어야 실드 벗겨지면 안돼. 실드 벗겨지면 안돼. 오케이 됐어. 야, 야, 깰 수도 있다. 잘만하면 깰 수도 있지 않을까. 방패 없었으면 죽었다고. 어, 야, 속성! 야, 속성은 두 배 좋다. 나 화염 저항도 있지? 마오파. 아, 근데 마오팔? 마오팔이 좋을까? 아,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역시 마오팔. 역시 마오팔이다. 좋았어. 이건 깼다, 이건 깼다. 됐어, 됐어, 됐어. 이건 깼어, 이건 깼어, 이건 깼어. 요거 깨버렸죠? 어? 성전사에 죽었어? 당연히 가져가야지. 방금 카레 방망이였다고? 근데 카레 방망이 필요 없잖아 상점에서? 카레 방망이? 상점 칼 좋아해요. 하지만 마법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마오팔 두 개다. 야, 마오팔 두 개다. 이렇게. 야, 조심 조심. 실드 채워, 실드 채워, 실드 채우자. 이렇게. 이렇게. 어, 야야야, 조심 조심. 실드 실드 실드. 오, 야, 야, 진짜 조심해야 돼.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까지 왔는데 죽으면 안 된다. 가자. 전청님 어떻게 꿀잼 영상을 만드시나요? 이렇게 노가다야, 노가다.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수백 번의 게임과 죽음과 그런 걸 거치고 나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마법팔 너무 사기다. 이거 패치 됐는데도 사실 그래서 약간 좀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렇게. 오야. 이렇게 됐어. 이 자식아. 야, 진짜 안전하게 가야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야, 보스전, 보스전은 가야 돼, 적어도. 야,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한다. 회복물이야, 여기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오!
오케이. 가지고 야 마법팔 두 발 개꿀. 좋았어 좋았어. 3-5에서 죽어도 꿀잼일 것 같은데 장난해요? 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기다렸다가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야 개많아 개많아. 야 개많아. 어! 야 이거 잘못해서 죽었어. 야 미친 이거 마법팔 안했으면 죽었다 이거. 루마님 안녕하세요. 가자. 자 체력 있어. 이번에 깨겠지? 무조건 깨져. 야 이건 깰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못 깨면 죽어야지 이거. 이렇게까지 아이템을 이렇게 줬는데요? 성전사 조각상에 마법팔에요? 방패에요? 이거 못 쓰면 죽어야지. 이거 못 깨면 죽어야지 이거. 안 그래? 이거 진짜 못 깨면 죽어야 된다 이거. 기부왔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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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역시 역시 마법팔이다. 역시 마법팔. 게다가 나 치명타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치명타 없네. 방통 있구나. 아기 드래곤 나오면 아기 드래곤 완전 녹을까? 좋아. 오야 오야. 요렇지 요렇지 요렇지. 요렇게. 아 이 자식 개단단해. 이렇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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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전청님 소울라이트 몇 시간 하셨나요? 저는 진짜 많이 했지. 와 지금 거의 막 진짜 60시간 했을걸? 해보진 않았네. 마법팔 원소탄이에요? 아니에요. 마법팔은 원소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긴 하다. 소울칼리버. 어 아이템 막 다 나와. 가자! 가자! 야 마법팔 막 10발 막 10발 나가. 10발 10발 넘게 나간다 이거. 마법팔 또 나왔죠? 아니 나 아니 레이저 테라피구나. 뭐야 보스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꿀잼각 아닌가요? 장난해요? 그럼 나 진짜 나 우울해질 것 같아 갑자기. 나 진짜 우울해진다 그러면. 근데 이거 웬만하면 죽을 것 같지 않잖아. 나 벌써 3-5야. 에너지 그냥 먹어주고. 코김씨님 안녕하세요. 못 깬다에 한 표. 4개 할까 우리? 이건 4개 나 자신 있어. 야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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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야 조심 조심. 됐어 벌써 보스전이다잉. 이거는 깰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화산개찌렁이 느낌인데 왠지 느낌이. 야 화산개찌렁이 화산개찌렁이 화산개찌렁이면은 이거 할만해. 마나만 없지 않으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야 좀 싸라 좀 싸서 맞춰라 이거. 야 마나 다 떨어진다 이거. 어어 야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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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요렇게. 야, 체력 물량 많아. 나 체력 물량 많아. 깼다, 깼다, 깼다. 이건 깰 수밖에 없다, 이거. 깰 수밖에 없죠? 이거 깰 수밖에 없죠? 너무 좋죠? 깼다, 깼다, 깼다. 아, 아주 좋아. 야, 물약도 이렇게 여분으로 3개씩 놔둬져 있고. 얼마나 좋아. 아, 기사도 하드모도 이렇게 간단하게 깨버렸네요. 아, 좋다. 기사도 공약 완료.